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정기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으나 경선 후폭풍에 휘말려서 내분 사태를 빚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비롯한 대선 정국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교수님은 미국 마케트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외교부 상하이 총영사를 역임하셨으며 숭실대 사이버대 총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변호사 등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유튜브 방송 신우한수에서도 오랫동안 정치 평론을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아주 바쁘신데 저희 고영신TV까지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들은 아마 우리 김 교수님을 처음 배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신우한수에서도 뵌 사람도 예. 있겠습니다만은 짤막한 인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영신 TV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종 기회가 있으면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짤막하고 명료한 인사를 해 고맙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역시 이 신우한수에서 많이 훈련이 되시고, 워낙 또그큰 상하이 총영사. 그러면 중국에는 총영사가 몇명 있나요? 지금 주중대사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 9명인가? 그렇게 될 예. 겁니다. 그래도 네. 역시 베이징 오고 상하이 총영사가 그렇습니다. 아주 네. 중심이죠. 상하이가 제일 크죠? 예, 상하이가 최고 크죠. 거기는 뭐, 웬만한 나라 대사 훨씬 위급 아닙니까? 급수가. 예, 되게 이제 사강대사를 14등급 대사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상하이 총영사가 13등급 대사니까, 예.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상하이 총영사 하면은, 뭐 저는 한 영국 대사나 캐나다 대사 수준은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간 규모는 영국, 독일, 캐나다보다 크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프랑스보다는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아주 큰 데서 또 이렇게 총영사를 하셨군요. 네. 저는 총영사 하면은, 지난번 그 울산 시장 선거 때 아, 예. 일본 총영사를 뭐 예.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안 되고 뭐 그런 생각까지 나가. 오사카, 센다이 뭐 이렇게 예, 나왔었죠. 오사카 달라는데 센다이 준다고 하니까 나 센다이 싫어하고 예.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여담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오늘 먼저 따끈따끈한 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이 있고, 데일리 안에서 네.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11일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10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이를 선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선출 이후 가장 최근에는 처음 나온 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핫하네요. 아주 핫하고, 과연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을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궁금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이가 대장동 이 게이트로 인해서 여론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렇게 궁금했을 텐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의 대폭락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대선 주자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한 것보다는 양자대결로 했습니다. 네. 양자대결로 조사를 했는데,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지사는 46.3 윤석열, 예. 이재명 37.3, 그래서 9% 네. 차이. 그래서 오차 범위를 지금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고요. 그렇죠. 또 요새 뜨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49.0.
이재명 36.8로 예. 12.2%나 지금 차이가 났습니다. 아이고, 홍준표가 앞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요새 뭐 다크호스다, 뭐 이렇게 또 대장동 일타강사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는 분이 원희룡 제주사. 예, 원희룡 후보인데 원희룡 39.9. 예. 이재명 40.1. 그러니까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빙이네요. 0.2니까 초박빙이죠. 초박빙입니다. 이건 예. 뭐, 같다고 봐야죠. 그렇죠. 다만, 요새 조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는 유승민 후보는 34.5. 예. 이재명 39.6으로 5.1%. 지는 거로. 그러니까 나네. 지금 4강 중에서 예. 유일하게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예. 3명의 후보들이 이재명을 다 이기든가 뭐 아주 초박빙이든가 이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경선 이후 나온 추세고 예. 민주당 경선에서도 다들 경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낙연 62, 예. 이재명 28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하고는 완전히 뒤집혀진 대반전 아닙니까? 네. 지금 우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러한 양자 대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십니까? 특히 이제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체제를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긴장의 끈을 놓치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일시적으로 예. 유동규의 전격적인 구속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그렇죠. 예. 거기 가장 임팩트가 단기적으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고. 이제 저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네, 네. 수습을 하고 나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갭이 벌어지진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동규의 구속사유가 하나는 뇌물수수예요. 그렇죠. 뇌물수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예. 거니까 이재명 네. 후보 지사가 예. 뭐 도덕적으로 관리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정치적 그렇죠. 타격은 적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자기하고 예.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예, 예.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사람 모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다 이재명 게이트다. 그 유동규한테 간 700억 약속 온 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느냐 뭐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증거로 나온 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배임. 배임이 걸리죠. 배임. 예. 맞습니다. 배임이 걸리는 겁니다. 배임은 1조에 가까운 돈을 민간한테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익을 몰아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남시로 와서 네.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몫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가 그 배임 혐의로 들어갔으면은 이재명이가 설교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실무 총책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종범이에요. 주범은 예. 이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앞날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뇌물수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모르지만 네. 배임 혐의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어떻게 책임을 안 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네. 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그런 네.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지고 지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데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예. 결과적으로 원희룡 후보한테도 이렇게 초박빙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 이재명의 그 대장동 쇼크가 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로 확인됐다. 예.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단기적인 현상인데요. 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갭은 좀 더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결국은 예. 이제 이 전년 간의 전열 정비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리 되면은 결국 이제 종국에 가서는 2012년 대선처럼 예. 각 진영이 전열 정비를 하고 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번 대선도 그 오차 범위 안 물론 그렇게 예, 박빙이 될 가능성이 예. 많죠. 이제 단기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보고 예.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려면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 하고.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토론이 지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역뿐만 아니라 또 중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이 한 10차례 있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정책 네.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제시해서 아 네. 대안 세력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훌륭하다 이건 네. 이제 받아야겠죠. 이 여론조사 내용을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은 나온 거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연령별, 지역별, 또 성별 뭐 이런 조사까지도 쭉 나와 있는데 네. 현재는 40대 네. 호남 네. 여기서만 이재명이 우세를 합니다. 그렇죠. 40대는 왜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40... 문재인 뭐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지지를 해요. 40대는 예찬 키즈라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정교조의 그 세뇌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철옹성입니다. 진짜 철옹성이에요. 예, 진짜 40대는 안 모르는데. 네. 뭐 호남은 우세하는 것은 뭐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예, 호남하고 40대가 뭐 거의 막상막하죠. 철옹성으로 치면은. 아니 한때는 또 호남이 문재인을 확 걷어차버렸잖아요. 한때는 그랬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때 문재인은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랬었죠. 안철수가 38석을 얻어갖고 제3당을 확보했는데 또 쪼개지고 어찌고 그렇죠. 하면서 문재인이가 호남을 가져가 버렸는데. 네. 호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문재인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뭐 DJ의 후계자로 보는 건가요? DJ 또 노무현 문재인으로 네. 이어지는 민주화 3세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호남 사람들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예. 예,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통적으로 예. 그 호남인들만으로는 이번에 이제 이낙연 그 대망론도 물거품이 이제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예. 호남인들만으로는 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전남과 예. 부울경이 연합해서 예. PK. 연, 예, PK하고 광주 전남이 이제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결성해야만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 아니, 아니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TK만 연합할 필요 없잖아요. TK하고 연합해도 되잖아요. 요새 뭐 과거에 달빛 동맹도 맺었잖아요. 달고보라고 빛겨울이라 해갖고 달빛 동맹. 네. 그런데 이제 충청하고 연합에서도 짓고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DJP 연합. 부울경이 여건이 좋은 거는요. 네. TK는 TK에 비해서 부울경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800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부산, 울산, 예. 뭐 창원 뭐 해갖고 어마어마하죠. TK 합쳐봤자 뭐 550만 정도 전후니까. 아 그렇구나. 벌써 예. 양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는 대구는 내륙 도시니까 호남인들이 좀 덜하지만은 부산은 호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산, 울산도 많습니다. 울산도 많죠. 또 창원도, 창원도 많고 산단이 많고 우리 시골에서 있을 때 제 뒷집도 전부 울산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울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공장이 있으니까. 박정희 시절에 산단이니까요. 네, 구로공단 아니면은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부산에 가면 또 먹고 살 길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울경 사람들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다혈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화끈하구만. 네, 화끈하고 다혈질이니까 이렇게 끌어들이는 맛이 있잖아요. TK는 내륙 지방이라 같은 경상도 안에서도 좀 다릅니다. 아, 기질이.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울경하고 광주 전남 전북이 연합군을 결성하면은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이것이 뭐 지금까지 뭐 쭉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DJ가 노무현을 네. 선택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DJP 연합은 호남과 충청의 연합은 그걸로 맞습니다. 됐다. 더 이상은 네. 두 번째까지 끌어가기는 좀 힘들다. 동력이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노무현을 선택해서 PK와 호남의 연합을 만든 거 아닌가. 그때도 부울경이 좀 기여를 한 게 YS가 이인재를 이 픽업을 해가지고 예. 결국 부울경 표가 이인재한테 많이 가면서 예. 이해창하고 표가 분산이 되면서 그렇죠. 분산이 DJP 연합이 이긴 거지 예. DJP 연합은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하죠.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PK로 가야 PK하고 연합을 내야 네, 또 그쪽에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호남 사람도 많고 부산 같은 데는 한 19% 네, 그 정도 20%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호남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예. 지금 아까 윤석열 후보는 40대고 호남만 제외하고 전 예. 연령 지역에서 다 우세하고 예. 그리고 또 전 연령별 성별에서도 다 우세해요. 남녀. 예. 네네. 홍준표 후보도 비슷합니다. 예. 전 연령, 전 성별에서 다 우세한데. 네. 이 연령은 조금 저 40대에서는 또 여기도 약간 밀리네요. 그렇죠. 조금 거의 밀리죠. 비슷한데 홍준표 후보는 조금 45.0 대 44.9니까 네. 사실은 같습니다. 예, 거의 같죠. 근데 이제 호남에서만은 좀 이제 지역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에서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충청권에서 39.1이고 예. 이재명이 46.1이고 예. 윤석열은 또 충청권에서는 또 본인이 고향이 그쪽이니까요. 아버지 고향이니까요. 다 아버지 고향인 자기 고향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버지 고향. 그래서 충청에서 46.8, 예. 이재명은 37.0. 예. 다만 호남에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차이가 나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는 20.2, 예. 이재명 61.2예요. 예. 그런데 홍준표는 호남에서 35.5, 예. 이재명 47.0.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또 20대나 30대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호남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본인은 네. 내가 호남 사위 아니냐. 과거 안철수도 호남 사위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순천인가 뭐 여수 맞습니다. 그 장인도 만나러 다니고 예,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홍준표 후보도 부인이 부안 사람 아닙니까? 전북이죠. 네, 전북 부안. 네, 전북 부안이죠. 고려대 다닐 때 그 앞에 무슨 은행에서 창구에서 창구 보는 그 아가씨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매일 가서 500원씩을 저축을 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결혼에 골인했다는데 예. 어쨌든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역선택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경선이라든가 이런 때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우니까 홍준표를 띄우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역선택으로 홍준표의 경선에서 네. 좀 밀어줬다. 그게 역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최근에 유장 뭐 당원 문제도 그런 맥락입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역시 호남에서 홍준표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더 호감도가 있구나 하는 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뭐 100% 맞는다고는 하지만 네. 추세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호남에서 갑자기 그게 전에는 대선 때는 2%가뿐이 못 얻었습니다. 지난 대선 그렇죠. 때. 그렇죠. 실제로 뭐 호남 사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홍준표잖아요. 예. 홍준표하고 네. 붙으면은 이제 자기들끼리는 야. 500만 표 차이로 이기고 그래요? 윤석열하고 붙으면은 이 100만 표 차이로 이긴다. 이것이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이거든요. 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 예. 그런 거까지 다 조사를 해 봤나.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뭐 호남 사이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한 자리 숫자로 있다 두 자리가 되고 윤석열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게 네. 저는 큰 틀에서 그 민주당 그 양정철을 중심으로 하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 기관 몇 군데를 예. 좀 매수를 해서 이제 예.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홍준표 만들기에 나섰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 우리가 속된 말로 마사지를 한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사지를 1차 마사지를 민주당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중동은 왜 편성을 했느냐면은 윤석열 혼자서 1초강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예. 흥행이 돼야 조중동도 아,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막하가 되고 아벤다운이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제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호남을 물으셨잖아요. 예.
이런 건 있을 겁니다. 홍준표가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한국 근대사에서 호남이라고 하면은 좀 핍박받고, 박해받고, 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홍준표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정서나, 그 다음에 호남인들의 정서가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이명박도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명박이나 홍준표처럼 우리 우파 진영의 후보지만은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이 일부라도 네. 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네. 이제 기여를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요. 홍준표의 사이다 발언이 있잖아요. 네. 홍준표 사이다 발언이 20, 30대를 울렸거든요. 네. 20, 30대는 호남도 해당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0, 30대가 제가 1980년대에 미국 유학을 처음 갔는데 보니까 미국 정신이 단순 소박성이더라고요. 아니 세계를 제패한 1등 시민 미국 시민들이 너무 단순 소박한데 이 심플리시티로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을까? 아, 지금 그래요? 현재 예. 지금 현재 20, 30대가 미국의 1980년대 이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 소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처럼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사람이 있죠. 예. 단순 소박하게 직설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치고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우리 김 박사의 분석력이 아주 예. 공감이 갑니다. 네. 예. 그래서 20, 30대가 홍준표의 사이다 발언을 좋아한다. 또 호남 속에서도 20, 30대가 묻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호남에서 최근 4개월 동안에 그 국민의힘 예. 입당자 수가 과거 4개월에 비해서 한 8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20, 30대가 많이 늘었다는. 그렇죠. 20, 30대가. 묻혀 있는 겁니다. 예. 만 명 정도 호남에서 입당을 했다는데요. 그 안에 20, 30대가 상당히 많이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의 효과도 있죠. 그렇죠. 이준석의 효과 있죠. 맞습니다. 이준석이 예. 또 그렇게 그 30대 나이로 제1야당의 또 금패치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대표를 먹는 것. 그런 게 맞습니다. 호남의 소외된 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변방이고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영웅을 꿈꾸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뭔가 네, 내가 테이크오버를 해갖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들을 갖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동경이랄까 네. 지지가 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그래서 화끈하게 또 밀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치적도 감각도 강하고 그렇죠. 센스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전열 정비가 이제 마지막에 되잖아요. 네. 됐을 때는 다들 원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경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2012년 네.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두 사람이 박빙이었잖아요. 네. 110만 표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박빙이었습니다. 아마 이겨도 5% 이내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는 것은 이 툴, 네.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돈도 막 뿌려대면 돼요. 그렇죠. 과거에는 막걸리, 고무신은 자기 돈 갖고 뿌렸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다 뿌려버리냐. 맞습니다. 예산으로. 거저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정책 공약. 뭐 네. 얼마든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잖아요. 예. 뭐 아주 다양한 또 맨파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보기관, 정보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절대 보수 우파는 절대 흥분해서는 안 돼요. 아, 그럼요. 대개 보면은 보수 우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앞두고 예. 앞두고 그냥 긴장의 끈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써니 데이가 갑자기 또 레인이 데이로 바뀌어버려요. 아. 지난번 총선도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다 이긴 거를 교만해서 자만해서 막판에 긴장의 노끈을 놓으면서 막 네. 그래서 판이 엎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예. 마지막까지 이기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는 이런 정도 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